뭐 예를 들어서 한 문장 정도로 나의 이 멘토 튜터링 경험을 좀 함축한다면? 사실 학생의 성장도 느끼긴 했지만 저 자신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인천교육청에서 하는 난독증 전문교원 연수를 알아보게 됐어요. 심화 과정,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랑 이제 지도 과정도 같이 연구해보고 또 조언해주신 방법대로 같이 수업도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마지막에는 성과가 조금 보이더라고요. 싫고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은 거의 이런 식으로 폭력 아니면은 이렇게 찢는 거 그런 걸로 이제는 다 표현을 했는데 이 언어를 배우고 나서 그렇게 쓰기까지도 하고 자기 느낀 정도 말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.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난독 지도를 받으면서 아이가 이제 많이 보았던 익숙한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리감을 대응해서 낯선 글자도 좀 읽게 되고 학습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아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것 같아서 되게 기뻤고요. 선생님이랑 찬찬한 글로 공부하니까 어땠어? 너무 좋았어요. 저희 반 학생에게 이 튜터링 사업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원. 정말 무기력하고 포기한 거의 학생이었는데 공부가 재밌다는 말을 그 친구 입으로 직접 듣고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었고 그 학생한테도 이게 구원, 구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